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폰트바분의 특징이죠? 꿀! 폰트바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등자대장이 꿀이 있어요. 도깨비 꿀처럼 꿀인은 트란슬라즈입니다. 이게 처음에 국내에 나왔을 때는 되게 특이하고 되게 비싸게 분양됐었는데 요즘은 그죠? 요즘 번식도 많이 되고 그래서 요즘은 구매대가 많이 떨어졌죠? 얘가 수원바입니다. 네, 그쪽이죠? 우리는 도깨비 타란툴라. 안녕하세요, 랩타 여러분. 오늘 또 알집을 뺄 거예요. 이번에 여러 번 알집을 뺀 게 있는데 네, 잘못된 것들이 많아서 영상에 담지는 못했고요. 여러분한테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네, 지금 나중에 보여드릴 것도 있구나. 네, 팜프레들도 있고요. 아, 그리고 이번에 알집 물어서 지금 이제 좀 스파이더링이 돼가지고 빼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뒤에 보이는 여기 보이는 애들이요. 지금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이건 뭔지 아시죠? 저희가 판매하는 렉장, 항상 많이 나오는 렉장이죠? 네, 여기서 렉장에서 보통 이제 알집 문애들 온도 높여서 알집 부화시켜야 될 애들은 여기다 집어넣고 있어요. 집어넣고 있고 지금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들어가 있죠? 히팅 장치, 그리고 그 위에는 한 칸에 저희가 여기다 물을 담아서 습도를 좀 올려주는 장치로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여기는 2월 6일 네, 이거 좀 새로운 방식인데 이건 나중에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네,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영상 보시고요. 그리고 네, 1월 29일 지금 이 날짜가 총 2022년 2월 16일이에요. 지금 한 달이 안 됐네요. 한 달이 안 됐는데 네, 2월 16일인데 이게 벌써 부화됐어요. 알림 문제. 약간의 일주일 정도의 차이는 일주일? 아니다. 한 4일, 5일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네, 일주일마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1월 29일 된 건데 여기는 원래 살짝 약간 살짝만 벌려놨어요. 환기 때문에. 그럼 꺼내보도록 할게요. 쭉 보시면 이 안에 이제 알집을 문 데가 여기 하얗게 보이는 데 부분에서 알집을 물었고요. 알집을 물어서 그물처럼 얘네도 블루바문처럼 그물 형태로 알집을 동그랗게 무는 게 아니라 네, 그물 형태로 물어놨어요. 이따가 다시 한번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암컷은 이 안에 있고요. 새끼들은 여기 나와 있어요. 애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뉴스펀지랑 그 다음에 이 외관 사육장의 습도를 저 안에는 이 아까 전에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이거거든요. 저 안쪽에는 건조하게 저 안쪽은 건조하게 그리고 밖에서 습도를 유지할 수 있게 뉴스펀지로 물을 빨아서 쭉 올라와서 습도가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고 이 안에는 물을 넣었어요. 물을 넣어서 해놨더니 얘들이 부화돼서 꼬물꼬물 다 이쪽으로 물가 있는 쪽으로 기어나와 있는데 온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온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환기가 잘 돼서 이쪽이 덮개를 열어놨더니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바글바글 지금 이 아래에도 네, 엄청나게 매달려 있어요. 애들이 네, 엄청나게 매달려 있죠. 뉴스펀지에도 매달려 있고 엄청나게 매달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얘네들은 분리작업으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리작업된 거 다시 영상 이어갈게요. 우선 바닥재 저희 같은 경우는 헌화박스에 쓰죠? 헌화박스에 좀 많이 적셔주세요. 적셔줘서 또 손에 했을 때 물은 안 묻을 정도로 다 젖었지만 네, 손에 물은 묻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세면 스펀지 양쪽에 넣어주시는 거. 이 바닥이 조금 내가 세팅을 잘못해서 젖어있다, 너무 많이 젖어서 습도가 높을 경우 애들이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네, 세면 스펀지 넣는 거 아시죠? 이거는 스파이더링에 매달릴 수 있어서 쓰는 거예요. 스파이더링이 이 벽면에 못 매달려요, 플라스틱은. 그래서 매달릴 수 있는 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세면 스펀지를 양쪽에 두 개 넣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분리를 마무리 졌어요. 마무리 졌는데 우리 거미지님이 애들을 분리 꺼내주면서 이걸 발견했어요. 알집을. 알집이 사육장 거미줄 틈 사이에 또 하나가 있었네요. 이는 알집을 두 개를 물었나봐요.
보통 겹겹이 싸서 알집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얘는 어미가 꺼내주질 않았나 봐요. 꺼내주지 않아서 지금 안에는 살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살아있는 게 거의 없네요. 나머지들은 지금 이렇게 다 분리돼서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지금 흙이 다 있는 게 지금 분리시키면서 네, 거미지님이 그냥 다 넣어서 그래요. 어느 정도 빼주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흙이 들어갔네요.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을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고 할게요. 이 얘기서 이제 2월 6일 얘네도 이제 부화를 하긴 할 건데 얘 같은 경우 알집을 어떻게 물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갈게요. 대충 보시면 간단한 세팅이죠? 네. 이거 저희가 판매하는 코르크 튜브 만들어서 나가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보시면 저게 알집이에요. 저렇게 그물 형태로 저기 가운데 부분에 알들이 있는 거고 양옆으로 붙여놨어요. 지금 사육장은 완전 건조하게 만들어 놓고 습도를 지금 밖에서 뉴스폰지랑 네, 밖에 사육장 하나 더 넣어서 사육장 더 넣어서 저 안에는 물을 이렇게 물을 채워서 습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 이 물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애들이 부화돼서 나중에 여기다가 에코스를 넣거나 아니면 휴지를 넣어서 물기만 없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